3과 한국은 모임의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들어봅시다. 경철 씨, 동아리 선배님이 저보고 오늘 오후에 정모에 나오래요. 동아리는 알겠는데 정모는 또 무슨 뜻이죠? 스미스 씨, 무슨 동아리인데 그래요? 정모는 정기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태권도 동아리에 가입했는데요. MT 다녀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모인다고 하니까 부담스럽네요. 물론 스미스 씨가 부담스러우면 안 가도 돼요. 하지만 새내기가 그런 모임에 자주 빠지다 보면 선배님들께 뺀돌이로 찍히기 십상이에요. 난 태권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정총도 참석하고 MT도 갔다 오고 뒤풀이까지 참석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무슨 모임이 그렇게 많죠? 한국은 모임의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가족 모임을 비롯해서 동창회, 향후회, 종친회, 친목회 등등 모임의 종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자주 모임을 가지곤 해요. 한국 사람들이 왜 바쁜지 이제 이해할 것 같네요. 그런데 한국인들이 그렇게 모임을 많이 만들고 자주 만나는 이유가 뭐지요? 그건 역사적으로 한국인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상부상조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서로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들고 우리 가족, 우리 친구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냈어요. 경철 씨, 우리 학교, 우리나라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제가 스미스 씨에게 한 방 먹었네요.